안녕하십니까. 여행 작가 조미영입니다. 제주의 풍경은 언제나 봐도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저 눈부신 풍경 뒤에는 제주인들의 슬픔이 서려 있습니다. 70여 년전 제주는 많은 사람들이 이념의 갈등으로 죽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던 죽음의 땅입니다. 저 한라산 그리고 해안, 들녘이 모두 그런 곳이었죠. 그런 슬픈 역사가 바로 제주의 사상입니다. 70년 전 그해 제주의 사월은 온통 핏빛으로 물들었다. 무고한 주민들이 속절없이 쓰러져 갔던 그날의 이야기를 일평생 가슴에 묻어야 했던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날의 일들을 잘 알지 못한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으로 기록되는 제주 4.3. 그 광기에 휘말려 이유도 모른 채 억울하게 희생된 제주인은 약 3만여 명. 아직도 잊혀진 역사로 그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제주 사람들. 침묵해야 했던 어두운 터널을 지나 또다시 4월. 오늘도 오름과 바다, 그리고 들녘은 그날의 4월을 이야기하고 있다. 너른 들녘과 아름다운 바다 올레길을 품은 고장 서귀포시 대정읍. 이 평화로운 풍광 속엔 한국 근현대사의 생채기를 안고 있다. 제주 4.3의 흔적을 따라 떠나는 여행길에 조미영 여행 작가와 가수 안치환 씨가 동행했다. 첫 걸음은 제주 사람들의 슬픈 사연으로 세워진 백조일손 묘역으로 향한다. 선생님, 여기 백조일손 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고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지금 이 백조일손이라는 것은 한자로 일백백대 할아버지 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를 저 성씨를 백성백성하죠. 예. 네. 그러니까 132명이 다 성이 틀린 네. 이 할아버지들이 네. 한날 한시 한 장소에서 죽어서 그것도 뼈가 엉켜버렸으니 구별을 못하니까 네. 그러면은 손자들은 하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무덤이 많이 있지만은 너 할아버지 너 아버지 하지 말아라. 우리는 다 이거 우리 할아버지다. 그래서 백조일손입니다. 100명의 할아버지의 한 명의 자손이라는 뜻의 백조일손지며 서달오름 학살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무덤이다. 1950년 8월 20일 제주 4.3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무렵 서달오름에서 양민학살이 자행됐다. 당시 모슬포 경찰서 관내 대정, 한림, 안덕면 지역의 예비검속자들 뚜렷한 법적 절차도 없이 한날 한시에 모두 처형됐다. 이렇게 많은 분이 여기에서 돌아가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언제? 예. 그 언제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 여기서 돌아간 것은 아니고 네. 돌아간 곳은 이따 저 보이는 섣달로름인데 있어요. 네. 거기가 한날 한꺼번에 252명을 학살했는데 네. 저는 큰 형님하고 사촌 형님이 희생됐기 때문에. 바다와 들녘의 풍경이 너무나 눈부시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참혹했다. 예비검속에 잡힌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트럭에 올라 서달오름으로 끌려갔고 죽음을 직함한 그들은 이 길을 따라 자신들의 고무신과 비녀, 옷가지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들이 끌려간 길을 표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내던진 것이다. 서달오름은 일제시대 일본군의 탄약구였다. 해방 후 미군은 이 탄약고를 폭파시켰고 폭파로 깊게 패인 웅덩이는 예비 검석으로 수감됐던 무고한 주민들의 학살터가 되고 말았다. 신고 있던 검정 고무신을 벗어 던지던 그들의 절박한 심정을 어찌 말로 다할까. 그때가 아마 일기장에도 좀 오후 3시쯤 되는데 여기 한 300명 모였습니다. 그래서 유해를 꺼내고 저 23구를 꺼낸 거예요. 숫자적으로 그 당시 역사에 나오는데. 그런데 군인들이 공포를 쏘면서 시신 다시 넣어라. 너희들 다 죽이겠다. 해산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서도 유해를 가져가자 하고 나도 어머니하고 아버지 그때 산대요. 와보면 이 주변에가 한 일주일 후에는 이제는 가마귀가 없는데 가마귀가 새큼하게 사람 썩은 냄새 나가니까 뜯어먹게 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족들이 얼마나 애간장 태우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 딱 부추 서가지고 여기 접근을 금지한 겁니다. 서달오름 예배검소 희생자 추모비. 마을별 희생자들의 이름과 나이가 비문에 적혀 있다. 젊디 젊은 20, 30대가 대부분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버지이며 남편, 딸이자 어머니였을 것이다. 12살 어린아이의 이름도 올라있다.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었기에 애띤 나이에 죽음을 맞아야 했던 걸까?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과 제1,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과 제주 4.3, 그리고 한국 전쟁까지 비극의 근현대사를 모두 간직한 대정읍. 최근에는 다크투어라는 이름으로 제주 곳곳 비극의 역사 현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행 오세요. 네. 혹시 야, 저 노래하는 안치환이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오, 여기. 와. 올해가 4.3 70주년이라서 네, 여행 네. 프로그램을 찍고 있어요. 아, 좀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역사적인 현장에 와주신 여러분들이 네, 네. 궁금해서 어떻게 네. 여기 오시게 됐어요? 아니, 저희는 가족인데요. 네. 네. 이제 서울 쪽에서 그 휴가차 내려왔어요. 4.3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고 또 이 제주 지역이 또 고려시대에는 몽고의 식민지도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식민지로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이제 48년도 그때에서부터 50년대 이르기까지 4.3 사건의 대상지였고 그래서 이 제주도에 정말 그 한 맺힌 역사가 많이 스며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실제로 그 한 맺힌 역사의 현장에 와서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하니까 더욱더 새로운 것 같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아유,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여행도 되신 것 같아요. 다음에 저 공연할 때도 와주시고요. 아름다운 풍경 뒤로 아픈 역사를 품은 서달오름. 가수 안치환 씨는 오름 산책로를 걸으며 30년 전 제주 4.3을 노래했던 잠들지 않는 남도의 기억을 떠올린다. 한동안 금기처럼 여겨졌던 노래였지만 4월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하는 힘이 되었고 4.3의 아픔을 끌어안으며 치유의 노래가 되었다. 제가 기억을 더듬는데 그 1986년이었는지 87년이었는지 제가 이거는 제가 당사자니까 86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30년이 넘었어요. 제가 그때 대학 3학년이나 그때는 민주화 열기가 들풀처럼 오르던 때였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 5월 대동제 노래패 공연 주제가 4.3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생소했어요. 근데 선배가 책을 하나 주면서 이걸 읽고 4.3에 대해서 노래극을 할 건데 주제곡을 하나 만들어. 그래서 그걸 갖고 책을 읽고 만든 노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그냥 선배의 요구에 그 노래를 만든다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지만 그 노래가 4.3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그걸 다 가슴에 갖고 있을 일은 없었죠. 그래서 그 노래를 만들고 나중에 알려지고 제주에서 불려지고 또 제주 유적회에서 그 노래를 공식적으로 4.3의 주제곡으로 쓰고 싶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뭐랄까요, 그냥 그저 감사할 뿐이고. 살 뚫고
거세기로 유명한 모슬포 앞바다의 모진 바람을 헤치고 오름 정상으로 향했다. 올레 코스가 지나는 나지막한 오름. 이곳의 풍경도 슬프도록 아름답다. 아이고. 우와. 와. 여기 와보니까 산 위에 무슨 비밀스러운 군사기지 또 쓰였던 뭐 같은데요. 태워보지만. 예, 여기가 고사포진지라고 합니다. 네. 그 고사포는 연합군 미군을 향해서 만든 구축한 곳이요. 언제? 그러니까 일제가 태평양 전쟁 1941년도부터 여기 작업을 했고 여기 작업을 했던 분이 작년도 돌아갔는데 늘 와서 당시 이야기를 해주고 했죠. 그러면 이걸 만드신 분들은 지금 여기 바로 여기 만들었던 분이 작년도 돌아갔는데 아마 그분이 최종 우리 대정 사람이 일본 군인들을 위한 건데 만들기는 제주도 분들 거의 이 제주 사람들을 강제 동원을 시킨 거 아닙니까? 너무 너무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에 심취해서 낭만을 생각할 텐데 그래서 이러한 곳 곳곳에 역사적인 아픔이 스며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기고문에 그 봤는지 모르지만은. 여기 와서 이국적인 풍치만 느낄 게 아니라 그 발길 닿는 데는 아주 슬픈 역사가 있다는 걸 알고 가주십사한 것을 내가 하소연하고 있는 셈이죠. 특히 제주에서도 이 대정 쪽에가 제일 슬픈 역사지요. 일제는 1920년대 중반부터 오슬포 일대의 주민들을 동원해 비행기 경납고와 지하 벙크를 포함한 알뜰의 비행장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끌려가 땅과 굴을 파는 등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알뜰의 비행장은 중국을 타격하기 위한 일제의 전초 기지가 됐다. 일본이 마지막 방어진지를 제주 사람들을 이용해서 일본 본토를 사수하려고 만든 겁니다. 이것도 그럼 역시 일제 강점기에 그렇죠. 만들었지. 네. 여기 작업한 분이 작년도에 돌아갔는데 여기 며칠을 왔지만은 그분이 자기 20살에 1921년 20살이니까 계산되면 41년도 아닙니까? 상처가 있다는 거죠. 이 벙커는 유사시의 물자와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뒤에는 비행장 규모가 더욱 확장됐다.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도 이곳 알뜰의 비행장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들녘 곳곳엔 비행기 경납고도 덩그러니 남아있다. 일본 그 침략 국가들이 산방산 저런 경관도 저기 굴 막 뚫어버리고 여기는 22군데 뚫어 있어요 이게. 이게 송악산. 네. 송악산인데 요 끝에서부터 저까지 뚫어버린 그 굴을 측량한 게 1020m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전쟁 앞에 수없이 훼손되고 파괴된 제주의 산과 들녘. 다시는 되풀이 되어선 안 될 역사가 아닌가. 그렇다면 제주 4.3은 왜 일어났던 것일까.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한 발의 총선과 함께 제주의 오름에 일제의 봉화가 피어올랐다. 남한 단독 선거, 단독 정부 반대,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 처단을 외치며 제주 4.3의 횃불이 타올랐다.
하지만 그해 8월 이승만 대통령의 단독 정부가 수립된 후 정부는 대대적인 토벌, 이른바 초토화 작전이 이루어졌다. 제주의 중산간 마을은 일제히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여기가 이 4.3 이전에 4.3 때 이 중산간 제주도 중산간 마을이 전부 불이 탔어요. 네. 그래서 우리 마을도 11개동에 한 350세대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집을 다 태워버리니까 밑으로 함덕 쪽으로 북전 쪽으로 뭐 조전 쪽으로 다 속에서 내려갔다가 여기 성을 49년도에 요 성을 쌓은 다음에 여기 와서 한 250세대가 모여 살던 곳입니다, 이게. 아, 이곳이요? 예. 네. 첫해는 뭐 이불도 없었으니까 이불 만들 때까지 그냥 집 속에서 그냥 살았고 이렇게 해서 좀 삶이 뭐 지금 생각하면 어디 난민 수용소도 그보다는 나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살던 데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그걸 재현한 건데 이제 뭐 요건 좀 잘 지었고 그때는 이렇게 나무도 이렇게 좋은 게 없었고 해서 이제 대강 비만 피할 수 있게 만들어서 살았던 데입니다, 이거예요. 네. 토벌 때는 주민들이 무장대와의 연계를 막기 위해 이곳에 성을 쌓았다. 인근 선을 곶자월로 피신했던 많은 주민들은 희생되었고 마을이 불타버린 후 조천 관내 주민들을 동원해 만든 것이다. 이게 올라서서 밖을 내다보고 총도 쏘는 것보다 거기가 거기서 멀리 보이게. 그래서 이거는 그때 그 당시 이것도 만들어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있는 거. 이거 재현행 다시 만든 아니 아니다. 이거는 그대로 예, 예. 이거 그냥 있는 거예요. 이곳은 효율적으로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촌이었다. 여기가 저쪽에는 그 어린 나이들 청년들 청소년들이 짓거는 초소가 있고 여기는 이제 우리 어머니네 그 여성들이 하는 데가 있고 또 노인들이 짓거는 데가 있고 근데 우린 어머니네 하는 데 쫓아다니면 거치강 보고 거기랑 보천나라강 과찌강 보초 사고 경례 났다게. 그게 어려웠어요. 예. 남으세요. 거기가 그냥 하면 뭐 감자도 구멍쯤이나 하나씩 얻어먹고 경험은 살아나신디. 아직도 또렷한 어린 시절 4.3의 기억. 하지만 평생을 말 못하고 가슴 속 멍에를 이고 살았던 세월이었다. 그때 얘기를 4.3 때 얘기를 그 후에까지 요번까지도 못했습니다. 아무한테도. 그래서 이제 그 현경 작가 그 순이 삼촌이나 이런 게 세상에 나오면서 이제 사삼을 말할 수 있어서 말하는 거지 사삼에 연루됐다는 소리도 거의 못하다시피 해서 살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가령 우리 아버지가 사삼에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면 뭐 딴 데서는 뭐 빨갱이 아니냐 이런 소리도 하고 오니까 그런 말도 못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죠. 짙은 녹음의 청량함을 내뿜는 선을 곶자왈. 다량의 지하수와 보온 보습 효과가 뛰어나 북방 한계 식물과 남방 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세계 유일의 독특한 숲이다. 나무들 사이로 난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걸으며 사람들은 힐링을 찾아 나선다. 여기는 동백이 와 이렇게 떨어졌네요. 네. 와 드디어 동백동산입니다. 네. 네. 정말로 동백나무가 많아서 동백동산이에요. 네. 네. 아 이번에 저희 그 4.3 70주년 상징이 이렇게 네. 동백꽃이거든요. 동백이 떨어지는 게 이렇게 통꽃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 네, 다르게. 저희가, 네, 네. 저희가 그 동백꽃이 피거나 이렇게 떨어질 때는 해설에서도 사삼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얘가 정말로 속절 없이 통으로 툭 떨어지어서 사삼 때 그 희생되신 분들의 그런 네. 안타까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이 부분에서 감성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아름답게만 봤던 동백이었는데 그게 또 그런 네, 그런 의미를 담고 또 보니까 또 이 느낌이 또 남다르네요.
이 숲에도 주민들의 아픔을 기하는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다. 옛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던 숲. 4.3 당시 중산간 마을 소개령이 내려지면서 많은 서늘 주민들은 토벌대를 피해 서늘 곶자왈로 몸을 피했고 용암동굴엔 은친처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동굴이 발각되면서 숲은 비극의 장소가 되고 만다. 이 서늘 곶자왈 동백동산 안에는 자연 용암동굴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는 70년 전 제주 4.3 때 이 지역 사람들이 은신했던 곳입니다. 잠시만 피해 있으면 될 줄 알고 이 용암동굴에 와서 숨어있는데요. 이 동굴 이름이 도틀굴이에요. 그러니까 도틀굴은 돌을 트다, 입구를 넓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지역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입구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그렇죠. 들어가면 넓은 공간이 나오고요. 그 제주 4.3 때 지역 사람들 한 20여 명이 이 안에 숨었다가 나중에 발각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장소에서 그 학살을 당하죠. 10월 25일 되면 이 마을의 여러 집이 제삿날입니다. 네. 그날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그 도틀굴 한번 가보자 하면 처음엔 안 가신다고 해요. 거기 쳐다보기도 싫다고, 가기도 싫다고 이제 그러시는데 그래도 시간이 흘렀으니 좀 같이 가보자 하시면 여기에서 한참을 말을 못 이으세요. 아버님 생각도 나고 그러신다고 그러면서 그동안은 본인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위령비도 세우고 뭔가 추모 행사도 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름다운 햇살과 자연이 주는 청량함, 태고적 그대로의 숲과 습지를 품은 동백동산은 다양한 희귀 동식물들이 서식하면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다. 탐방로의 끝자락에 만난 동백동산 최대 습지인 먼물가. 물이 귀했던 옛날 제주의 여인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 이 먼 곳까지 걸음하기도 했다. 생명의 숲 곶자왈, 이곳의 숲과 습지들은 지금도 묵묵히 제주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함께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여행자들도 여기를 그 제주도의 자연만 보는 게 아니라 제주도의 그 자연에 깃들어 있는 역사 이야기 또 문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신들의 역사를 이해하고 체득하는 데 뭐 공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아우 맛있는 네. 냄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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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 뭐 하셨을까? 이거 예 도토리 국수 임숙에 우리. 아 예. 예. 도토리 가루로 만든 거. 예 가루로 여기 서는 곳에서. 여기서 낳은 거다 개고 여기 동네 사람들 예 네. 주워다가 이거 만들어 놓으면 우리 부녀해서 만저 사다가 예 이처럼 임숙에 아 칼국수 만드시는 거죠 예. 지금 와 반죽도 다 손수하시고 예. 가루도 다 손수 만드시고 이 동네 이저 동백동산에가 이것이 나 특역의 남아시 아, 아, 여기서 다 경남 아 동백동산에서 생산된 도토리로 예, 예, 예. 이렇게 가루를 해서 칼국수를 예. 네 그럼 여기 특산 이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네요 예예 예, 네. 그렇지 예. 아 이거 별미네 별미 예. 이거를 이렇게 반죽으로 만들 때까지 과정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때요? 과정이 굉장히 네. 힘든데요. 이 도토리가 가을에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을에 어르신들, 지역 어르신들이 그걸 다 주워와요. 그러면 그걸 일일이 지역마다 일일이 하나하나 이걸 다 알라리 까서 이 도토리라는 게 뜯은 맛이 굉장히 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뜯은 맛을 없애기 위해서 물에 이제 담가놔요. 그래서 뜯은 말을 여러 번에 걸쳐서 네다섯 번 또 우려낸 후에 이걸 다시 고온에 뭐 마룻바닥이나 이런 데에서 따뜻하게 해가지고 방에 불을 지펴서 따뜻하게 하면 이게 마르거든요. 그럼 아. 다시 분쇄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드는 게 한두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와. 가루 내기까지 이 도토리 열매가 이렇게 네.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네. 두 달 정도 걸린다. 네. 네. 와. 더 의미가 있는 건 네. 뭐냐면 저희 어르신들이 다 이게
그걸 다 이렇게 주워 오잖아요. 네. 그래서 가루를 내고 하는 과정을 다 거치면 이 부녀 회원들이 그 어르신들 거 일일이 다 사들여서 예 다시 이제 어르신들한테 용돈거리라도 되게끔 하고 부녀 회원은 또 체험이나 음식으로 활용해서 여행자들한테 팔고 하면서 선순환 구조의 역할을 같이 만들어가는 마을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이제 예. 소득도 창출하는 예. 굉장히 예. 효자 주민들한테 소득 창출에 네. 한몫을 하고 있는 효자 상품이기도 하죠. 네. 네. 네, 이 작은 도토리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옛날 서늘 사람들의 생활터전이던 동백동산. 사람들은 숲에서 동백나무 기름을 얻고 나무를 벌채 숯을 구웠다. 숲을 통해 아이들을 키워내고 마을을 꾸려갔다. 4.3 당시 마을 사람들을 품어 안았다가 학살당하는 비극의 순간을 맞기도 했다. 하지만 4.3이 끝나고 마을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마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제목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 동백동산의 오래된 나무들 덕에 마을은 되살아났다. 서늘 사람들의 아픈 상처와 기억들을 품은 숲은 오늘도 마을 사람들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동반자가 되어준다. 제주시 조천읍 동쪽 끝에 자리한 고즈넉한 해안마을 북촌리. 한없이 평화롭기만 했던 이 마을에도 4.3의 광풍이 몰아쳤다. 이 마을 주민 300여 명이 무차별 학살로 희생되는 비극이 벌어졌다. 당시 이 마을에는 군인 두 명이 무장대의 습격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지자 진압군이 주민들을 학교 운동장으로 모이게 한 뒤 처참한 학살을 자행한 것이다. 지난 2007년, 60년이 흘러서야 북촌리 주민 대학살 현장인 너분숭이에 희생자 위령비와 재단, 기념관이 세워졌다. 1999년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제주 4.3은 금기의 역사였고 숨죽여 살아온 세월이었다. 제주 4.3을 처음 세상에 알린 건 한 권의 책. 북촌 집단학살 사건을 소재로 한 현기영 작가의 순이 삼촌엔 제주 4.3에 대한 시대적 금기를 깨고 역사의 진실을 문학을 통해 공론화시켰다. 그동안 아픔의 침묵을 강요받았던 제주 4.3. 소설 순이 삼촌 이후 끊임없이 제주 4.3의 진실을 알리는 데 앞장서며 4.3 문학의 일세다라 불리는 현기영 작가. 이후 문학을 비롯한 예술계에도 제주 4.3을 이야기하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그림으로, 춤으로, 노래로 제주 4.3의 아픔을 그려냈다. 저는 시를 쓰고 있는데요. 네. 4.3 시를 쓸 때도 항상 현기영 선생님을 비롯한 네. 앞선 문인들이 4.3 문학을 해온 것을 보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고 시를 쓰고 있는 셈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특히 현기영의 순이 삼촌은 4.3 문학의 원형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통해서 계속 저희 같은 후배 작가들이 재생산을 한다는 의미가 생각이 들어서요. 네. 예, 그래서 가끔 너분숭이 기념관 오면 네. 예, 다시 한번 예, 4.3 시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소나무 동산자락, 검은 현무암 돌들이 둥그렇게 둘러져 있는 이곳. 북촌 주민 대학살 당시 죽어간 어린 아이들의 무덤들이다. 당시 어른들의 시신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지만 어린 아이들의 시신은 임시 매장한 상태로 지금껏 남아있다. 한날 한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때 아이들의 무덤을 쌓을 시간도 없었던 아픈 역사의 흔적들. 애기 돌무덤 옆에 시비 하나가 그 사연을 절절히 전해준다. 제가 여기 다른 작가분들하고 같이 이
마을길을 걸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여기 북촌 초등학교에 운동장에 모이라고 했을 때 마을 사람들도 일하다가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모였을 텐데 제가 마을길을 걸으면서 만약에 운동장으로 모여라 하면 이동하는 그 동선이 비슷하더라고요. 다시 기념관으로 오게 되니까 그때 걸으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옆에 마을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공포와 비극이 예, 전해져 와서요. 예, 크게 슬픔으로 와닿았습니다. 운동 겸 산책로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별도봉. 이 오름자락 해안을 따라 고늘동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지금은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풀들만 바람에 무성한 이곳을 사람들은 잃어버린 마을이라 부른다. 함께 길을 걷고 있는 현태쿤 시인의 고향 마을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2013년 고향 마을인 고늘동을 시로 노래하며 제1회 제주 4.3 평화문학상 시 부문에 당선됐다. 주인을 잃어버린 지 어느덧 70회, 한라산에서 흘러내린 화북천이 지푸른 바다와 만나는 양지 바른 언덕, 그 위에 돌담을 두른 집터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항상 물이 고여있는 땅이라는 뜻의 고늘동, 고려 충렬왕 때도 기록이 남아있는 유서 깊은 마을이었다.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으로 중산가 마을 95% 이상이 불에 타면서 잃어버린 마을이 수십 개에 이른다. 애전하면서도 역사적 소재를 일상의 언어로 잘 표현해냈다는 현태쿤 시인의 고늘동. 그에게 이곳은 어떤 곳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고늘동. 예부터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 살았지. 늘 물이 고여있는 땅이라서 고늘동. 안뜨럭물 용천수는 말없이 흐르는데 사람들은 모두 별도천 따라 흘러가 버렸네. 별도봉 아래 산과 바다가 만나 모여 살던 사람들. 원탐에 붉은 핏물 그득한 그날 이후 이제 슬픈 옛날이 되었네. 기억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린다.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잊혀져 버릴지 모른다. 잃어버린 마을처럼. 강요된 침묵 속에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묻혀버렸을 제주 4.3. 용기 있는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제주 4.3은 서서히 침묵을 깨고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제주도민들의 오랜 염원 속에 만들어진 제주 4.3 평화공원. 짙은 안개 사이로 보이는 희생자들의 이름들. 저마다 슬프고 원통한 사연들이 이름 석자에 아로새겨졌다. 제주도민의 10분의 1에 이르는 3만여 명의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어갔던 그날. 70년이 흐른 지금도 정확한 이름의 규정 없이 제주 4.3으로 남아있는 제주의 슬픈 역사이자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다. 하지만 지금껏 진실 규명을 위한 많은 이들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4.3 진상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4.3 희생자를 2만 5천에서 3만 명으로 주장하고 있고요. 근데 현재 그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위원회에 희생자를 신고해서 확정된 희생자 숫자는 14,232명이죠. 그 가운데 생존 희생자 한 100여 명을 제외한 14,100여 명의 희생자들이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이 밖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그 위패의 모습을 설명하면 놀래요.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을 수가 있느냐. 그 현장을 보여주는 숙연한 이런 봉안실이죠.
제주 지역 신문 기자 출신인 제주 4.3 평화재단의 양조훈 이사장. 1980년대 후반부터 제주도민 사회의 4.3 진상규명운동이 본격화됐다. 이에 발맞춰 언론에서도 제주 4.3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조훈 이사장은 제주신문 4.3 취재반을 맡게 됐다. 하지만 4.3 취재는 당시 마흔의 나이인 양조훈 기자에게도 두려움을 안기는 버거운 주제였다. 당황했지. 겁이 났고. 주변에서는 너 그거 맡으면 인생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갈등을 빚은 거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래서 한 보름 이상 아주 그 고민 아닌 고민을 했는데 잠만 자면은 누가 와서 막 목을 눌러요. 갈이 눌려. 그리고 어느 날은 꿈을 꾸는데 네. 침대를 흔들어요. 그래서 제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쳤는데 결국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꿈이었는데 침대에서 떨어진 건 진짜 생시예요. 제주 4.3을 취재하면서 만난 사람만 6천 명. 증언을 체록하고 현장을 누비면서 4.3의 실체에 다가가는 노력이 계속됐다. 신문에서는 4.3 증언이 이어졌고 4.3의 실체를 밝히는 특종 기사도 쏟아졌다. 특히 국사교과서의 4.3 왜곡을 지적한 보도는 양 이사장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보도였다. 제일 힘든 거는 이 공산폭동이라고 하는 그 이념적으로 뒤집혀진 이 4.3의 진실. 이게 뭘까? 그걸 계속 추적한 거예요. 근데 뭐 자료, 그 다음에 증언, 심지어는 미군 보고서, 이런 각종 자료를 갖고 이 교차 검증을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흔적이 없어요. 그 북한과의 관계는. 그래서 이런 한 1, 2년의 조사 어떤 결론이랄까 축적된 자료를 갖고 이런 기사를 또 쓰고 또 그 국편위원장과의 토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조선시대 정치, 행정,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오며 제주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 관덕정. 지금도 제주시 원도심의 중심으로 오랜 세월 제주인들의 광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제주 4.3의 도화선이 된 3.1절 발포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 관덕정. 70여 년 전 그날 이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47년에 전국적으로 3.1절을 기해서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이라는 캠페인을 벌렸어요. 제주도에서도 제주 북국민학교에서 한 3만 명의 군중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일부는 시위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한 시위대가 이 관덕정을 지나서 서문통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한 기마경관이 저쪽에서 말을 타고 왔어요. 타고 오다가 말 발굽에 어린이를 치는 사건이 생겼거든요. 이른바 교통사고가 난 거죠. 그런데 이제 경관이 말에서 내려서 구호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 경관은 그걸 몰랐던지 그대로 뚜벅뚜벅 말을 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구경했던 사람들이 저 경관 어린이를 치고 그냥 뺑소니 하네, 도망가네 이렇게 해서 우르르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관덕정 앞에는 비상 경계를 한 경찰관도 있었죠.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 동료가 쫓기니까 그대로 발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발포로 해서 민간인 6명 또 8명이 죽고 8명이 이제 부상을 당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망한 6명의 신원을 확인해 봤더니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또 20대 여인, 그것도 어린이 젖먹이를 안고 있는, 그리고 40대 농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시위 군중이 아닌 구경꾼, 관람 군중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 도민들이 공분을 느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걸 수습을 안 하고
자기네는 정당방위였다 이렇게 계속 우긴 거죠. 그래서 열흘 후에 3월 10일 날 제주 도민들이 총궐기를 해요. 이른바 총파업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4.3이 이제 시작이 되는 하나의 기점이랄까, 이 도화선이 된 것이죠.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0일까지 한라산 접근을 금지했던 한라산 금종령이 해제되면서 제주 4.3은 7년 7개월 만에 끝이 난다. 시대의 비극이었다. 제주 사람 모두가 피해자였고 엄혹한 세월을 감내해야 했다. 제주 4.3은 이념의 갈등을 뒤로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문제로 4.3의 족쇄를 풀어야 할 때이기도 하다. 제주 도민들은 이 낡은 이념 갈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와서 제주도에서 화해 상생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후세들도 4.3의 어떤 진실이 무엇인가 이렇게 대면하는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또 당시 또 그 4.3을 꺾었던 우리 조상들이 꿈꿨던 세상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의문을 갖고 4.3을 접근하다 보면 4.3의 실체가 보인다. 해마다 봄이 되면 4.3은 아픈 기억을 안고 다시 제주를 찾아온다. 세월은 흘렀지만 110여 명의 생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아직도 4월은 가슴 아린 봄이다. 아유, 마음이 더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표현하기 어려운데, 제가 약 한 30년 전에 대학 시절에 그 잠들지 않는 남도, 4.3을 주제로 한 노래를 처음으로 공부하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노래가 해마다 4.3이 다가오면 뭐 자이든 타이든 제가 듣거나 부르게 됐었고,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은 저는 4.3이 좀 추상적이었어요. 구체적이지 않았고, 하나의 어떤 현대사의 아픈 제주도의 상처. 그런데 오늘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에게 좀 다가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것이 이렇게 아팠었던 거고, 이렇게 제주도민에게 오랜 세월 가슴에 깊은 상처와 그림자, 멍에로 지금까지 드리워져 있는 피할 수 없는 역사로구나. 저는 노래를 그 만들 때 그냥 4.3을 생각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엔 좀 이 4.3이 이제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제주의 이야기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이렇게 정면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정면으로 다가간 그 이야기가 제주도의 4.3의 그 정확한 모습으로 사실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저기 홀로 서 있네.